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 고린도전서를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공부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구하고 또 기적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만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유대인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어떤 그 좀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증거죠, 증거. 사인. 예?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그 말이죠.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어떤 기적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은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200만의 사람들을 먹여주셨는데 당신도 뭔가 정말 모세와 같은 메시아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자, 오늘 보세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구약과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들, 오늘 말하면 성경학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부를 때 꼭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요. 랍비도 물론 좀 존칭어입니다. 어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어이 자씨, 목사인지 알면서 안 믿는 사람들, 어이 자씨, 이렇게 자씨 이렇게 부른 게 아니야. 차 선생님 정도는 부른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선생님 불렀지만은 선생님이라고 칭호한 데서는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인간으로는 존칭을 붙여줬지만 메시아로는 믿지 않는, 불신앙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메시아의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목이 아파가지고 기침을 하는지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지금 기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문맥 12장 여러분 문맥에서만 봐도 안식일 논쟁에서 오른손에 불구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봤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귀신 쫓아내시고 보게 하시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죠?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하게 하시고 하는 이걸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도대체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뭘까? 예? 아마 모세를 얘기한 걸로 봐서는 그 뭐까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엄청난 이런 신적인 능력으로 군대를 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지금 고통을 주는 저 로마 군단을 쳐부수고 우리 민족에게 한번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와 보시오. 어쩌면 말은 안 했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강하게 안에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기적, 표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세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 고등학교 때. 아, 어떤 좀 의심이 생기고 또 그래요. 고등학교 때 학교 가면 또 과학도 배우고 그러니까. 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에게. 그러면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살아계시다는 증거.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런 게 확 있으면 내가 정말 확실히 믿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끊임없는 표적을 원하는 거죠. 끊임없는 표적. 자,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래, 내가 한번 진짜 엄청난 표적을 보여줄게. 그래, 예수님 막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자꾸 어떤 표적,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사인을 그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들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속에는 엄청난 이제 기적적인 어떤 것,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제 해방이죠. 민족 해방. 신적인 능력을 확 발휘해가지고 진짜 로마 군단 저기 한 1,000명이 올 때 그냥 예? 불을 내려가지고 다 심판을 하든지 뭔가 좀 이런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고 나는 너에게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증거하게 되는데 지금 그것같이 인자가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다 소화돼갖고 죽든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산소 공급도 안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과학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가 다시 살아나왔죠. 3일 동안 내가 땅속에 있겠다 그랬어요. 아 여러분 저 죽어갖고 사람 땅 파고 묻어갖고 3일 동안 거기 땅속에서 살 수 있어요? 에? 그렇게 썩어서 없어지는 거지? 근데 내가 땅속에 3일 동안 있으리라는 말은 이따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나처럼. 네? 내가 세상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곧 십자가에서 죽고 네?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이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온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표적이 뭐냐면 내가 이제 죽을 거라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것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한번 좀 증거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옛날에 제 친구들도 야 창모야 근데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라면은 야 저 좋아 한번 좀 뭔가 증거를 보여봐.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하는 뭔가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예.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금도 인간이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한번 기적적으로 한번 해결해 봐라. 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번 해결해 보고 암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암도 좀 한번 싹 해결해 보고 에이즈로 지금 많은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에이즈도 좀 한번 싹 해결해 봐라. 그럼 우리 믿을게. 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요. 물론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질병들을 오늘 복음서에서 하신 것처럼 능히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요.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풍랑도 현장케 하시고 뭐 진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은 그게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또 죽었잖아요. 예? 그 병들고 약해진 사람들 예수님 구해 주셨는데 그게 영원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간의 문제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왜?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짓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우리같이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뭐 우리도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겠지만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부활하는 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진짜 기적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포함된 거죠.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나는 인간의 그런 문제들을 순간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절망의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내가 메시아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직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이니까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죄진 이 육신은 죽어야 돼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땅속에 묻히겠지만 예수님이 묻혀있다가 다시 살아나신 땅속에 언젠가는 우리가 묻히겠지만 흙으로 돌아가서 순간 어느 순간까지는 흙으로 있겠지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이 주님이 우리 이 흙으로 돌아간 것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몸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안식하고 있는 영혼과 다시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냥 살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건강도 좀 해야 되고 어떨 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 사는 사회가 좀 민주화되고 경제 정의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자꾸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오늘부터 우리는 행복해져요.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단지 무슨 우리 병 하나 고쳐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무슨 이런 정치적인 자유와 민주 이런 것을 이루어주고 이런 걸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그냥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그냥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무하러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다 이루어주시면 되는데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죄 짓고 우리는 죽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적 죽음을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인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까지는 우리 부자 돈 좀 더 벌게 해주고 병 고치고 이런 일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하시면 되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서 다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도.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왜곡해 왔습니다. 중세 교회,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다 공로주의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선행을 행해야 된다. 선행도 필요하다. 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공로주의 구원론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또 뭐 엄청나게 많죠. 또 19세기에 들어오면서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인간의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평등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진짜 최고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였다. 이런 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유럽의 이제 종교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뭐 칼 바르트나 라카츠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20세기 초에 라우시안 루시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를 통해서 소셜 가스펠 운동이 일어나서 같은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중신학 이런 모습으로 들어왔고 지금도 기독교 좌파가 엄청나게 많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화와 어떤 경제적인 정의를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믿는 그런 목사 신학자들이 지금도 많아요. 예수님 여기 분명히 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예? 또 북미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보수교회에 가장 파고들어온 미신이 뭐예요? 북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미국의 그 기독교 TV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번영주의입니다. 번영주의. 성공과 부의 복음. 예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모두 하는 일이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실패하고 병들고 하는 거는 다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TV에 나와서 설교한 대부분의 미국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들으면 안 돼. 영어로 하니까 우리가 들을 수도 없겠지만 예? 막 그런 얘기들을 퍼날라가지고 그런데 막 수만 명이 모여들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다시 복음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걸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 예수님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표적은 NO.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고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메시아일 수가 없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 우리도 죽겠지만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에 그냥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린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이 큰 복을 받았는데도 자기가 복을 받은지도 모르고 불행한 생각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나머지는 이 땅을 사는데 우리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필요해.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예? 뭐 민주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매면 안 돼.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변에 아직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나랑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계속 죽음의 길을 가고 죄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표적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한 저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그걸 부정하면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살아낸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살아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는 제자도의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자도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줌 그리고 자기를 희생함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줌과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를 줌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삶이지 자기를 희생해? 자기를 줘? 자기의 생명까지도 줘? 요즘 현대인들은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안 하죠. 다투고 싸우고 강포해지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자기를 줌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돼. 제가 우리 애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직장에 있는 이렇게 일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이제 신앙을 지키고 또 동료들 중에 여러 가지 일을 자꾸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막 좀 부탁하면 자기도 바쁜데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부탁을 내가 할 일도 너무나 많은데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안 해주면 막 좀 뭐 또 막 안 해준다고 막 이러잖아요. 예? 한 번 두 번 들어주면 계속 어떻게 다른 사람 안 들어주니까 부탁을 하는데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제 지원바랑 얘기하다가 야 선을 행한다고 모든 게 다 선으로 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는 일이 벌어져. 나는 저 사람께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 계속 손으로 안 오는 거죠. 나에게. 이용해 먹는 거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러나 때가 되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갚아주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선을 행하면 돼. 그러나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순결, 신앙의 순결과 십자가의 삶을 살되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세상에 나가면 모든 인간의 관계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나와 그것, 3인칭이죠. 나와 너, 그래 인격이 되는데 나와 그것이에요. 저 사람 3인칭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는 다 이익관계. 이익이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져요. 그 얘기도 제가 해줬어요. 어차피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관계는 이익관계고 이익이 끊어지면 그 다음 뒤돌아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될 때만 달라붙고 그러죠. 사람들 이익이 끊어지면 싹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정말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 나눴어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부흥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제일 하나의 모델적인 나라입니다. 성공한 나라.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신실하고 실력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우리 조선이 선교를 허락할 때 고종이 선교는 허락하지 않았죠. 뭐만 허락했어요. 교육과 의료.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양 문물을 배우고 의학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과 의료로만 허락을 했지 선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육과 의료로 들어왔지만 그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실제로는 목사들이에요. 예? 아펜젤런, 언더우드 같은 예? 이런 목사, 알렌 같은 의사들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병원을 세웠죠. 세브란스 병원, 광해원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병원들을 세우고 우리나라 이대, 여기 연대 이거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아닙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있어요. 여기 맨날 이 동네 살아가지고
이들이 가르치면서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선교사들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료로. 무료로 가르치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세계 문물도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자들을 양성했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가르쳤으면은 그 학교를 다니다가 그분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애국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또 의사들이 와서 이 광형 같은 데 만들어서 치료할 때도 그 조선 말에 우리나라가 정말 불쌍해. 우리 교회사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눈물 날 정도입니다. 눈물 날 정도로 불쌍한 우리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쓴 글이나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내가 읽어도 이 민족이 너무 불쌍해. 먹을 것도 없고 때거리도 없는데 이 관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가렴주구를 일삼고 이 국민들의 피를 빠는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으로 그냥 그걸 뺏어 먹고 못 살게 굴었죠. 사람들은 다 병들고 전염병이 돌면은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가면 동대문 시구문이라고 있습니다. 광희문이라고 그러는데 시구문에다 갖다 버렸어요. 다. 그 시구문 근처에는 가족들이 버린 그 병자들로 가득 찼다래요. 무슨 여기 상처나면 된장 갖다 바르고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걸 그 사람들이 와서 가족도 버린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와서 다 치료해주고 시구문에 와서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선교사들을 잡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로만 예수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기희생적인 삶과 자기를 줌 생명을 줌의 삶을 그 살아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삶도 살아내야 돼요. 부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만 생각하면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해야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해야죠. 이겨내고 소망에 가득한 삶을 살아야죠. 천국의 소망을 둔 삶,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이 기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행복하고 소망에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저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복음은 헛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표적이 제가 아까 요나의 표적이다. 우리도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삶으로 일단 살아내고 두 번째는 삶으로 살아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우리랑 저 사람들의 그 저 사랑을 봐도 다르고 저 사람들이 저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삶을 봐도 우리랑 다르다. 우리의 소망을 물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오늘 이 말씀 이제 12절 12장 41절부터 보면은 41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예? 그 얘기를 41절부터 45절까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방인들인 니느웨의 사람들은 옛날 선지자 시대 때 얘기하는 거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서 설교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훨씬 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와서 말씀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를 들어요? 솔로몬 시대 때 스바의 여왕, 남방 여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 남방에서 그 여왕이 솔로몬 있는 곳까지 와서 그 지혜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 들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직접 여기까지 와갖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을 얘기해 주는데요. 어떤 형편이냐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들의 놀이터예요. 놀이터. 귀신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오늘 보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대로 합니다.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말은 지금 사실은 지금 그 바리새인들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눈을 뜨게 해주고 말을 하게 해준 사람이 지금 있죠.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쫓겨나갔어요. 예수님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를 진짜 이제는 믿어야 되죠.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믿지 않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으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귀신이 돌아댕겨. 돌아댕기는데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 그러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랤어요. 찾아오는데 한번 쫓겨나 봤기 때문에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일곱 친구를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일곱 귀신. 맨 처음에 한 마리였는데 일곱 마리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이 옛날에 하나 있을 때보다 더 악해진다. 첫째는 그 귀신 쫓아내준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네 안을 채워야 돼. 성령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의 놀이터에 귀신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귀신이 그 사람을 잡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 형편이 더욱 계속 나빠진다는 거예요. 계속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아직 믿지는 않아. 그런데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이끼가 여기 교회에 와서 막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쫓겨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 믿지는 않아.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한 달에 한번 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더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말도 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의 놀이터예요. 귀신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혼자 들어왔다가 어떨 때 또 나가 있으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하면서 점점 더 이 세상 사람들의 형편이 이 귀신들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져요. 죄도 점점 더 많이 짓고 요새 죄를 보세요. 점점 더 사악해지고 그 형편도 점점 악해진다. 악해진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쌍한 사람들의 실존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귀신들의 놀이터예요. 놀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들을 귀신들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했죠. 솔기 한 마리가 싹 날아오니까 갈매기 수백 마리가 다 도망가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쫓아도 또 날라오고 또 날라오던 것들이 솔기 한 마리, 송골매 한 마리가 오니까 솔기가 아니라 송골매. 송골매가 오니까 싹 다 도망가. 다시는 오지 않아, 송골매가 있는 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통치하시면 온갖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여러분이 이 은혜 충만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내가 이 은혜에 충만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확신하고 충만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이 은혜가 늘 충만한,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이 십자가의 사랑의 삶, 부활의 소망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